관장 아이패스. 네, 여기는 다시 원주종합체육관입니다. KGC와 오리온의 경기는 오리온의 승리로 끝이 났고요. 계속되는 삼성과 모비스의 경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회는 이재범 해설위원이십니다. 네. 네. 지금 저희 최한영호 캐스터가 카메라 감독님께서 맛있는 간식을 먹여주시는 네,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경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선수들의 경기력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점심을 또 먹었으니까 밥심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삼성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김현재, 이재호, 여동현, 김호연, 곡세은, 윤한조, 정유진, 이상원, 이동주, 박예찬 10명이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울산 모비스입니다. 이정혁, 신현석, 김준석, 이경호, 이정민, 양준우, 정윤호 7명의 선수입니다. 양 팀이 지금 예선에서 1승 1패 나란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결선 토너먼트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저희가 사전 인터뷰에서 모비스의 그 코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모비스로서는 네 번째 경기가 KT와의 경기거든요. 네네. 조금은 쉬운 어떻게 보면 조금 속단하기 이르지만 약팀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잡아야지 본선에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이번 경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모비스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 지금 2연승을 달리고 있는 SK를 또 만나기 때문에 네. 삼성은 또 무조건 이겨야 되겠죠. 삼성으로서도 그렇구나.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비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삼성이 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1번에 이정혁 선수. 이정혁 선수를 활용하려고 네. 했었던 모비스였는데요. 신장이 165cm면 네. 뭐 고학년에서도 조금 신장이 있는 축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165cm에 70kg. 정말 삼성이 어떻게 저 이정혁 선수를 마크할 수 있을지. 삼성도 앞 경기도 똑같았지만 오리온과 KGC의 경기에서도 오리온의 신동혁 선수를 잘 마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승부를 내줬었거든요. 네. 삼성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도 뭐 150대 선수들이 좀 장신 선수들이 보이는데 네. 이정혁 선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네. 평균 신장에서는 삼성도 뒤지지 않는데 네. 이정혁 선수가 저기 서 있으니까 다른 선수들이 굉장히 왜소해 보이네요. 지금 이정혁 선수 매치 말고 다른 매치들을 보면 삼성이 대부분 다 커요. 그렇죠. 네. 네. 조금씩은 네. 더 큰데 네. 이재호 선수도 딱 봐도 크고요. 네. 저 선수만 유독 튀는 매치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삼성에서도 주목할 선수들은 이재호 선수를 조금 주목해 봐달라고 이쪽에서 말이 있었는데요. 이정혁 선수와 매치업이 되고 있는 선수가 곡센 선수일까요? 곡센 선수죠. 아, 네. 곡센 선수죠. 지금 초구를 실패했습니다. 23번의 김현재가 2구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정혁이 리바운드 따냅니다. 모비스. 삼성이 요 앞 경기 점심 먹기 전에 A팀이 네. 자이투 때문에 그렇죠. 연장전 가서 졌었는데 자이투와의 네. 어떤 악연이 계속될지 아니면 그 고리를 끊을지 이번 경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현재가 뒤쪽으로 드리블하면서 오. 지금은 이정혁 선수가 블로킹을 했어요. 오, 손만 들고 있었는데 걸려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준우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파울입니다. 양준우 선수도 굉장히 스피드가 좋고 기술이 좋은 선수네요. 지금 예,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울산 송정초등학교가 있거든요. 네. 송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농구를 좀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서 네. 여기 유소년 클럽을 보고 좀 유망한 선수들, 네.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갖다가 스카우트를 해서 농구 선수, 농구단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경우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선수들이 조금만 더 학년이 커 나간다면 송정초등학교에서 또 농구를 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네, 그렇게 네. 농구에 대한 인기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울산입니다. 네. 2구 성공하면서 2대0으로 모비스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삼성은 자이투 두 개 다 모두 놓쳤는데 모비스는 성공하면서 약간은 앞 경기에 네. 재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안쪽으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모비스가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다시 한번 삼성도 가로채기 성공하는데요. 유난주가 오른쪽으로 앞쪽으로 빠르게 연결시킵니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오. 그대로 오. 들어갔습니다.
와우. 이번에는 무게중심이 조금 앞쪽으로 쏠리면서 어려운 슛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 이정혁 선수 앞에 있었는데 훅슛 비슷하게 던지넣으면서 네. 네, 정확하게 왼손으로 네, 와. 이정혁 선수에게 골이 투입되는 순간 삼성의 파울입니다. 곡세현 선수도 역시 굉장히 피지컬이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힘 대결에서는 밀리지 않을 것 같은 신장의 높이는 조금 있지만 네. 힘 대결에서는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를 카메라에 함께 비춰줬었는데 화면이 꽉 차네요. 역시 네. 모비스가 외곽에서 안쪽으로 오. 이정혁에게 이정혁이 돌아서면서 확실히 모비스는 자신만의 공격 루트가 확연하게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이정혁 선수가 몸싸움을 잘 해줬고 네. 곡세현 선수가 조금 순간 방심하는 순간 이정혁 선수 골밑 잘 파고들었고 그 순간을 또 놓치지 않고 패스가 잘 들어갔습니다. 공간을 허용하는 순간 점수와 연결되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삼성이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페이크 한번 이정혁이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양준우가 앞쪽으로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주심의 히스를 불렸습니다. 네. 오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정혁 선수 골 밑에 버티고 있으니까 삼성 선수들이 치고 들어오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치고 들어오지 못하면서 슛을 던지다 보니까 확률이 떨어지고 네. 그 리바운드는 또 이정혁 선수에게 들어가고 그 공정에서는 또 골 밑에 박혀 있으면 패스만 받으면 또 득점이 되고 삼성으로서는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네. 될지 이정혁 선수가 외곽에서 패스를 하다가 오히려 실책이 나왔습니다. 삼성이 김현재가 이재우에게 이재우가 치고 들어갑니다. 대각선 패스 날카로웠는데요. 지금은 네, 약간의 충돌 과정에서 이정현 선수 굉장히 마음씨는 따뜻해 보여요. 그러니까요. 지금 방금 전 충돌 상황에서 네. 얼굴을 제가 모비스 코치진과 만나봤을 때 감독님께서 이정현 선수 굉장히 울음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보기와는 좀 다르게 여린 마음을 또 가지고 네, 있나 보네요. 아니 많은 선수들이 이제 이정혁 선수를 마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접촉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이정혁 선수 많이 운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의 눈물은 참 네. 작전 타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이 부른 것 같죠? 네. 선수 조금 이제 치료 차원에서 부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왼손으로 감각적으로 네. 올려놓는 그러니까요 네. 와. 슛이었습니다. 이정혁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도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양준우 선수의 패스 자체도 또 좋았고요. 그렇죠. 네. 그 순간 틈이 나는 순간에 딱 정확하게 패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정혁 선수가 쉽게 득점을 할 수 있었죠. 이정혁 선수를 상대로 삼성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표정이 역력한데요. 송정, 다시 한번 네. 네. 송정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정확한 슛을 갖다 무기로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모비스 선수들도 슛 정확도가 좀 높아 보이네요. 그런 지역적인 특색도 네. 농구의 한 그렇죠.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삼성이 안쪽으로 또 울산 모비스가 기본기를 굉장히 또 강조를 하는 팀이지 않습니까? 네. 오전에도 여러 팀 뭐 오리온스나 오리온이나 동부나 네. 이런 팀들 간의 경기에서도 프로 선수들의 색깔이 확연하게 영향을 그렇죠. 받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뭐 유선영 강사님들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네. 또 그런 농구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노출이 그런, 많이 될수록 그렇죠. 그쪽으로 네. 그걸 보고 따라할 가능성도 많아지는 거죠. 1구 놓쳤습니다. 김민재가 2구 2구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는 삼성. 김민재가 돌아서는 순간 주심의 히스를 불렸습니다. 공격권은 계속 삼성에게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아서면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서는 동작에 이어서 아주 이번에도 훅슛이었죠? 네, 이번에는 오른손이었는데 네. 왼손 오른손 아주 이정혁 선수에게 지금은 이제 수비가 많이 몰려있는 곳에 패스를 넣다 보니까 실책이 네. 나왔습니다. 이란주가 앞쪽으로 계속해서 파고듭니다. 두 명 사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들어갔으면 아주 스페셜 골몸에 들어갈 수 있는 만한 다시 한번 보시죠. 정한조 선수 김민재 선수였네요.
지금 모비스 삼성이 두 골 다 이정혁 선수 앞에서 넣었습니다. 네, 이정혁 선수. 이정혁 선수가 리바운드. 이동현이 앞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그대로 오호.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삼성도 계속해서 속공으로 인해서 점수를 네. 쌓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새 역전이 된 이번 삼성과 모비스의 경기입니다. 모비스가 먼 쪽에서 길게 패스했지만 부정확했습니다. 김현재가 1대1 해주면서 들어갔습니다. 김현재 이번에도 지금 말을 못 잊고 네. 계시는데요. 경기 초반만 해도 모비스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삼성이 좀 앞서 나가고 있네요. 이게 오 지금은 이정혁 선수가 슛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불렸습니다. 삼성이 연속해서 네. 지금 김현주 선수가 돌아서면서 아주 침착하게 골을 연결시켰습니다. 조금은 다양한 선수들이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공격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또 골밑을 파고 있고요. 더군다나 뭐 자기보다 훨씬 큰 이정혁 선수 앞에 두고도 과감하게 슛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 나갈 수 있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정혁 선수와 양준우 선수 중심의 공격이 펼쳐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정혁 선수에 너무 골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공격이 네. 좀 안 풀리고 그걸 통해서 좀 역전까지 당했거든요. 사실 정학연부 경기에서는 앞서에서도 말씀해주셨듯이 한 명의 그런 스타 플레이어가 있으면 훨씬 네. 경기를 그렇죠. 수월하게 펼칠 수 있겠지만 또 그 스타 플레이어가 막히게 된다면 네. 공격의 루트를 뚫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에 이정혁 선수가 골 밑에서 득점을 책임져주고 있지만 네. 이정혁 선수에게 지금 수비 삼성의 수비가 당연히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외곽에서 조금 풀어줄 수 있는 선수 아니면 외곽에서 슛을 던져서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 그런 선수가 있어야지만 이정혁 선수가 조금 더 편해지고 네. 그러다 보면 모비스가 경기를 풀어나기 쉬워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정혁 선수에게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죠. 경기가 잘 안 풀리고 또 그곳에 볼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역전을 당한 거죠. 네. 모비스가 이번 작전 타임을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삼성으로서는 곡세현 선수가 이정혁 선수와 이제 몸싸움을 좀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힘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다른 선수들까지 집중이 하다 보니까 먼저 수비가 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들을 갖다가 삼성은 이제 계속 잘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 특히 네. 외곽의 선수까지도 좀 모아가줄 수 있는 그런 수비가 좀 더 다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삼성이 계속 유지 뭐 앞서 나가는 걸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건데 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서 조금 특히 양준우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네. 패스보다도 자신이 조금 더 득점을 해준다면 양준우 선수가 조금 더 편하게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작전 타임이 끝나고 양팀 선수들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정혁 선수에게 많은 선수들이 집중될 때 다른 선수들에게 네. 오픈 네. 찬스가 열리면 과감하게 슛을 시도하는 네. 것이 모비스의 루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삼성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전반전 1분 9초 남았습니다. 윤한주 선수가 김현재에게 김현재가 앞쪽으로 아 지금은 이정혁 선수랑 곡세현 선수 네 지금 충돌이 약간 있었는데요. 네. 김현재 선수가 조금 급하게 패스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저런 장면이 나왔네요. 김현재가 패스하는 순간 이재호가 오른쪽에서 1대1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호가 미들에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삼성은 말씀해주신 대로 다양한 공격 루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돌파에 의해서 네. 지금 이제 중거리슛까지 저렇게 되면 모비스가 지금 굉장히 막기 까다로워지죠. 어느 한 곳을 지금은 또 이정혁 선수에게 저희가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네. 삼성은 여러 가지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을 올리고 있고 네. 이정혁 선수를 필두로 해서 모비스는 조금 단조로운 공격이 이어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방금은 그래도 곡세현 선수가 앞에서 막았는데 양준호 선수가 높은 공물선을 그리는 패스로서 네. 이정혁 선수에게까지는 연결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볼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유투를 얻은 거죠. 아 삼성과 모비스 벤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1구 10회
모비스로서는 이번 경기 꼭 잡아야 되는 경기인데요. 2구 들어갔습니다. 이정현 선수가 자유투는 두 개 중에 하나씩은 꼬박꼬박 넣어주네요. 네, 둘 중에 하나 넣을 때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삼성의 공격. 이재우가 점프슛 들어갔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재우 선수가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오, 모비스 빠르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준 선수 저런 걸 마무리해줬다면 좋았을 텐데요. 10초 남은 상황. 김현재가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김현재, 김현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과정에서 이렇게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삼성과 모비스, 모비스와 삼성의 경기, 삼성이 12-6으로 전반전 앞서 나갑니다. 네, 양팀의 컬러가 확실히 드러나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비스 같은 경우에 보니까 양준우 선수와 이정현 선수가 확실한 두 명의 에이스가 있는데 네. 나머지 세 명의 선수가 기량이 조금 떨어져 보이고 특히 수비에서도 조금 역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돌파를 좀 많이 허용하면서 득점을 내주면서 삼성에게 뒤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그 반대로 굉장히 다양한 네. 루트를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약간 고른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비스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정현 선수 앞에 두고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하면서 득점을 좀 많이 만들어낸 거죠.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환의 패스 스토리. 내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다들 실력은 비슷비슷해지더라고. 이때부터 공부는 체력전이야. 체력전. 생각을 해봐. 하루에 한 시간씩만 공부를 더해도 이게 3년이면? 1095시간. 공부는 체력전! 힘이 드는 아이템, 정관장 아이패스. 네, 여기는 다시 원주종합체육관입니다. 삼성과 모비스, 모비스와 삼성의 경기 지금 후반전 시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된 삼성의 공격, 다양한 공격 루트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해드리고 있는데요. 모비스로서는 이정혁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후반전에 공격을 펼쳐나갈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스 벤치에는 다른 선수들이 몽땅 다 앉아있는 느낌이네요. 그러네요. 다른 친구들 경기가 없나요? 어차피 지금 뭐 네. 다른 팀 선수들은 보통 경기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예, 또 저학년도 A팀과 B팀 두 팀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 다른 A팀이 지금 저 벤치에 다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삼성은 지금 3명, 4명 정도밖에 안 앉아있거든요. 지금 벤치 쪽에서는 네. 확실히 응원 그렇죠. 열기로는 지금 모비스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등록인원만 봐도 뭐 삼성은 10명이었고 모비스는 7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는 모비스가 훨씬 많습니다. 패스하는 순간 삼성의 공이 선언됩니다. 이런 응원의 열기도 선수들의 경기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냥 모비스는 응원 안 하고 공격만 합니다. 네. 이제 디펜 디펜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희 말을 들었나요? 안쪽으로 침투 패스 이어서 이정현 선수 앞쪽으로 빠르게 양준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방금은 공격 루트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정현 선수가 리바운드 잡은 다음에 아울렛 패스, 양준우 선수가 빨리 뛰어나가고 네. 마무리가 조금 안 됐네요. 아쉬운 공격이었던 이정현 선수가 손을 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다시 한번 양준우. 양준우가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한 템포 줄이고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정혁 선수에게 지금 4명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지금 수비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격을 모비스 공격을 잘 보시면 네. 양준우 선수와 이정혁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이 공 잡는 모습도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성의 수비들이 몽땅 다 이정혁 선수에게 집중이 되는 거죠. 사실 페인트존 안에 삼성의 선수 5명이 다 모여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공을 한번 돌려봤더라면 좋은 공격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모비스인데요. 또 이정혁 선수가 외곽까지 던질 수 있다면 네. 돌파한 다음에 점프슛이라든지 그런 슛을 던질 수 있다면 삼성의 수비를 조금 더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또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삼성이 남쪽으로 네. 공격 시작합니다. 먼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삼성은 김현재 선수, 뭐 이재우 선수, 뭐 여러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슛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지고 있는 삼성입니다. 삼성 벤치에서는 무조건 좀 넣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못 넣어도 뭐 앞서 나가고 있는데. 제가 선수들의 마음을 대변하자면 저희도 넣고 싶어요. 못 넣고 싶어서 뭐 안 넣는 건 아니잖아요. 감독님 저희도 넣고 싶어요. 네. 1 성공, 2구는 빗나갔습니다. 이번에 양준우가 끌고 나갈 때 삼성의 파울이었습니다. 오비스는 조금은 답답한 공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현섭입니다. 다시 한번 양준우에게. 양준우가 지금은 돌파하는 과정에서 조심히 슛을 불렸습니다. 확실히 계속해서 보게 된다면 양준우와 이정혁 두 선수에게 공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다른 선수들은 공을 잡더라도 공격의 의사가 안 보이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은 다른 선수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이런 자유투가 나왔을 때 확실히 넣어주는 게 필요하죠. 양준우가 1구 실패했습니다. 대부분 양준호와 이정혁에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그만큼 제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런 자유투는 꼬박꼬박 넣어줘야죠.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무관중 과정에서 이재호 선수였는데요. 앞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재. 김현재가 앞쪽으로 파고드는 순간 조심히 히스를 불렸습니다. 오비스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분여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추격하는 득점 하나가 딱 필요한데 네. 하나가 터지지가 않네요. 삼성의 경우에는 초반 자유투 전반 초반에 자유투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앞선 SK와의 경기가 재현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양한 공격 루트로 현재 13-6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구 실패.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배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이 즐겁게 경기도 또 이기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미소를 또 터뜨릴 수 있네요. 네, 2구 성공하면서 14-6으로 삼성이 앞서 나갑니다. 이기고 있을 때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어린 앞서는데. 네. 그것도 지고 있어도 화면에 나오면 좋아라 할 겁니다. 이번에 양준우가 외곽에서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정윤호. 다시 한번 양준우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재혁에게. 이정혁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앞쪽으로 치고 나오고 있는 김현재입니다. 김현재가 1-1 돌파 이후에 아 들어가지 않았네요. 양준우가 공을 끌고 나오는 순간 조심히 히스를 돌렸습니다. 이 어린 선수들이 좀 같이 넘어지게 되면 일어난 다음에 악수하고 어깨를 다독여주고 그런 모습은 정말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계속해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선수들이 굉장히 밀면서도 미안해하면서 네, 그렇죠. 그런 모습 보면 참 순수하다는 생각을 네.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 선수들은 승부에 집착하는 것보다 경기 뛰는 자체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양준우가 안쪽으로 패스할 때 조심히 히스를 불렸습니다. 이정혁 선수는 조금 더 골대 밑에서 가까운 쪽에서 위치해 있는 것이 공격 루트를 활용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텐데요. 지금 같은 지금은 파고들면서 슈팅을 노려봤지만 위로 돌아갔습니다. 이정혁 선수가 점수 차이가 조금 나고 경기 시간이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 보이네요. 지금은 삼성의 패스 순간에 아웃됐습니다. 작전 시간을 부르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모비스로서는 확실한 조금 어떤 전술적인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그리고 또 여기서 더 점수차가 벌어지거나 이 점수차에서 계속 시간이 그대로 흘러간다면 네. 거의 이제 패배가 확정되기 때문에 네. 작전 단위를 불러서 선수들을 한번 다독이고 추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걸 뭔가 하나를 짜내기 위해서 작전 단위를 부른 걸로 보입니다. 지금 약간의 승부수를 띄울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근데 너무 담담하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네. 민혁 코치님께서 감독님께서도 열심히
학생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이팅을 외치면서 거리를 다지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우선 저 파이팅이 득점으로 이어져서 추격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로농구에서도 이런 작전 타임이 지난 다음에 바로 네. 그 다음 공격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술을 풀어나갔냐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작전 타임이라는 게 상대의 경기 흐름을 끊기 위해서 아니면 네.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현재는 작전 타임을 흐름을 끊고 추격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네, 지금 득점이 중요하겠죠. 과연 어떤 득점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석이 양준호가 파고드는 과정에서 주심의 히스를 빌렸습니다. 지금 모비스도 뭔가 조금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양준호가 바깥쪽으로 신현석입니다. 다시 한번 양준호. 양준호가 끌고 들어가면서 조금은 무리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무리라기보다는 좀 마음이 급하니까 저런 플레이가 나오는 걸로 보여요. 김현재가 이번에는 이정용이 수비를 잘했습니다. 앞쪽으로 오 신현석이 아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었는데요, 모비스가. 그렇죠. 패스도 좋았고 네. 오, 그 돌파에 나가는 스텝이라든지 이런 게 다 좋았는데 계속 모비스는 마무리가 안 되네요. 이번에 김현재 선수 드리블하는 과정에서 주심에 패스를 돌렸습니다. 계속되는 양준우 선수가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삼성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윤한조가 뒤쪽으로 김현재가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재 양준우를 앞에 두고 돌파하면서 아 지금은 공을 찾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양준우 반격에 들어갑니다. 오, 양준우 아. 양준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준우 리바운드. 사실은 왼쪽에 신현재 선수가 있었거든요. 양쪽으로 달려주고 있었거든요. 네. 네. 특히 왼쪽으로 패스가 나갔다면 좀 더 완벽한 레이업 피해를 만들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양준우가 다시 한번 올라갈 네. 때 하지만 삼성의 파울이었습니다. 네. 본인이 슛을 실패했지만 네. 리바운드를 잘 잡아주면서 그래도 작전 자유투를 얻었죠. 성이 이번에는 작전 타임을 불렀는데요. 심판진에게 여러가지를 어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경기다 보니까 이런 판정에 있어서 조금은 유두리 있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래도 뭐 이제 궁금하거나 네. 뭐 의견이 좀 안 맞거나 네. 아니면 조금 이상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저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경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죠.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저렇게 소통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심판진도 어떻게 보면 경기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런 의견들의 교환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홍희 장군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저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홍희 장군이 있고 홍희 여장군이 있는데 네. 어린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은 홍희 장군이 이제 탈을 벗고 쉬는 모습을 제가 한번 봤는데 아 그런가요?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 더운 날씨에 네. 지금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에어컨이 쳐져 나오고 있지만 네. 네, 얼마나 덥겠습니까. 오리온 선수들의 모습이 보였고요. 한번 모비스의 양준우 선수가 자유투 라인에 섰습니다. 심판진들이 지금 24번에 여동현 선수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모습이 잠깐 보였었습니다. 한 경기에 한 번씩은 저런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선수들의 신발끈을 어떻게 묶길래 계속 풀어주는지.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보통 한번 나비 모여 묶은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더 묶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 네. 그래야지 안 풀린다고 그러는데 어린 선수들도 그런 방법 한번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양준호의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정혁이 오! 오랜만에 이정현 선수가 저렇게 리바운드 잡아서 그 득점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무리가 안 됐네요. 조금 아쉬웠던 모비스의 공격. 김현재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현재 선수는 골밑까지 파는 걸 정말 잘하는데 마무리가 약간 네. 아쉽습니다. 여동현이 뒤쪽으로 윤한조에게, 윤한조 왼쪽을 봤습니다. 지금은 모비스 선수와 엘드볼 선언님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끝 마무리가 조금 아쉬운 삼성이네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 현재 뭐 현재 점수 차이라면 그 승리와는 뭐 가까우신 거고요. 네, 1분이 남짓 남았기 때문에 김현재의 레이업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삼성이 16대 6으로 앞서 나갑니다. 결국 김현재 선수가 레이업을 하나를 넣네요. 양준우가 안쪽으로 이정혁에게. 이정혁이 공을 잡는 순간 삼성의 팀파울에 걸렸습니다. 이정혁 선수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자유투를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토너먼트에 올라간다면 자유투 연습을 더해서 상대방의 그런 집중 수비를 점수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는 농구의 기본기 중에도 또 기본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좋은데요.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비스의 감독님의 표정이 살짝 보였는데요. 삼성이 공을 앞쪽으로, 뒤쪽으로 김현재가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파고 들었습니다. 들어가지 않네요. 말씀해주신 대로 끝까지 파고드는 거 정말 잘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마무리가 약간 아쉬운 김현재입니다. 지금의 모비스 선수들이 올코트 프레스를 펼쳐주고 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지났죠?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삼성과 모비스, 모비스와 삼성의 경기는 16대 6으로 삼성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번 네. 경기 참 재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모비스가 이정혁 높이를 활용한 득점이 네. 나오면서 쉽게 이길 거란 생각도 들었는데 삼성이 고른 선수들의 득점, 특히 돌파가 많이 잘 먹히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양 팀의 컬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이정혁 선수에게 많은 집중 마크를 하면서 삼성이 좋은 수비로 또 다양한 공격 루트로 점수 차이를 10점 차이로 벌리면서 이번 경기를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KT와 모비스, 모비스와 KT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원주종합체육관입니다. 상황이거든요. 예, 점심을 또 먹었으니까 밥심을 발휘하지 않을까. 네,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김현재, 이재호, 여동현, 김호연, 곡세은, 유난수입니다. 이정혁, 신현석, 김준석, 이경호, 이정민, 양준우, 정윤호. 들어설 수 없는 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모비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과정에서 이렇게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삼성과 모비스, 모비스와 삼성의 경기, 삼성이 12대 6으로 전반전 앞서 나갑니다. 네, 양 팀의 컬러가 확실히 드러나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나기는 봐도 뭐 삼성은 10명이었고 모비스는 7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벤치 앉아 있는 삼성은 모비스가 훨씬 많습니다. 됐어. 됐죠?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삼성과 모비스, 모비스와 삼성의 경기는 16대 6으로 삼성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여기는 다시 원주종합체육관입니다. 해설위원회 강우영 해설위원님 다시 나오.